파란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탁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세먼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미세먼지. 그림 글자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이 떠올랐나요? 마스크,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 등급. 이것들이 미세먼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미세먼지 탐험대가 되어 미세먼지를 꼼꼼하게 탐구해봐요.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해요. 미세먼지는 먼지의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예요.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단면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중에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단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크기를 비교해볼까요?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옵니다. 황사는 모래먼지예요. 다른 나라의 사막이나 황토지대의 모래가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모두 우리 몸에는 해로우니 조심하여야 해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서울의 면적은 작지만 사람과 자동차, 상업시설 등이 많이 모여 있어서 대기 환경이 좋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눈, 코, 입,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눈을 자극하여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 시 기관지염이나 천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숨을 쉴 때 코 점막으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하여 폐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1. 가급적 외출이나 실외 활동은 피해주세요. 2.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3.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4.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는 물과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6. 스마트 기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7.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과 매우 나쁨일 때에는 창문을 닫아주세요. 8.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물청소도 해주세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면 미세먼지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2. 겨울철 실내 온도 유지, 낭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여요. 3.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4. 운전하는 어른께는 차가 잠시 멈추어 있을 때에도 시동을 꺼달라고 말씀드려요.
5.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나무도 심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요. 하나, 미세먼지와 황사는 같다. 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같다. 셋, 미세먼지는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넷,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앞으로 미세먼지 단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쁨 노란색이나 매우 나쁨 빨간색이면 외출을 하지 않아요.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을 쓰고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친구들 잊지 마세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실천해주세요.